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경주시 이조리. 완연한 겨울이 내려앉은 이곳에 떴다 떴다 트로통. 아직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이른 아침 파란 통, 노란 통, 트로통통통이 설치됐습니다.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아침 풍경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우리 트로통 식구들은 말이죠, 이 아침부터 벌써 통 설치하랴 뭐 촬영 준비하랴 굉장히 바쁜데, 우리 스태프들만 바쁜 게 아니라 우리 마을 분들도 야 이 시간부터 굉장히 바빠요. 왜냐고요? 만나보시면 알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 봐요. 아우 우리 아버님 또 그냥 아침부터 장에 가신다고 그냥 바쁘시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우리 마을 그 저기 마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 천년고도 정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마을 이조리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한번 마을을 제가 지금부터 샅샅이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민심을 잡는 자 트로트 마스터가 될지니 일단 이조리 핫플레이스 충희공원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예 제가 와가지고 예. 우리 이조리에서 만난 첫 번째 어르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마을에 대해서 예. 이게 좀 알아보고 다니는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마을은 예. 어떤 마을이에요? 예, 여기는 한 500년 전에 최진립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사시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임난에서 그 창의를 하셔가지고 공을 세운 어른의 집안들이 여기에 터를 이루어가지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이곳에 살아왔습니다. 아 근데 설명은 예. 굉장히 잘하시는데 예. 아니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마을에서 잘 알고. 셋이 종가집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최부자의 교촌 최부자의 바로 큰 집이 우리 집입니다. 이야 들어오면서부터 뭐 예. 벌써 다릅니다. 예. 풍의당 말고 예. 통의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통의당, 통의당. 뭐 들어봤어요? 트로통이라고요. 이 통 속에서 이 노래를 하면은 아, 대박이 난다. 아, 뭐 이런 예, 예, 전설이 예. 있는 통의당이라고 있어요. 아, 아 예, 그 MBC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렇죠, 그렇죠. 전 노래는 잘 못해요. 뭐 글을 읽으라면 읽지만은 옛날 시를 외우라면 외우지만은. 뭐 요거 한번 예. 트로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트로통. 예. 트로통 대박 나라. 시작. 예. 트로통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예. 이 충의당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냥 떠날 수 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일단 여러분들 와 보십시오. 무슨 소리지 이게? 어이구 여기 다들 누워 계십니다. 예, 이른 아침에 다들 누워 계십니다. 어이구,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런 노래 말고 트로트를 틀어줘도 어머니께 명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트로트는 시끄럽지. 트로트는 시끄럽지. 트로트는 시끄러워요? 아니야, 이럴 때는 아주 조용해야 돼. 아니 수행이 잘 되면은 옆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조용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예.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빰빰. 시끄럽지 않으세요? 안 시끄럽네. 아 우리 어머니 수행이 제대로십니다. 아버님 만나봐야겠다. 노래를 하라고요? 예예. 예. 어, 마이크를 또 챙겨가시네요. 예예. 예, 예. 바람에 날려버리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야 여러분 보십시오. 노래 새벽부터 계속 박수를 치십니다. 오는 눈이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이조리에서 밤이 깊은 이조리에서 아니 어머니 이렇게 수행 중에 박수 쳐도 돼요? 예. 신은 나시라는 거 봐요. 어머니도 그 밤이 깊은 이조리에서 한 번만 해줘요. 시작. 밤이 깊은 이조리에서 박수. 박수. 아이고. 그
트로트는 우리 명상도 춤추게 합니다. 이야, 자. 충의당을 떠나 다시 길을 나선 통엠씨. 아니, 어딜 그리 바쁘게 가시나 했더니 면사무소를 오면은 마을하고도 잘 알 수가 있지. 자신 만만하게 면사무소에 입성했지만 통엠씨만 봤다 하면 다들 도망가기 바쁜데요.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저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봐도 돌아오는 건 냉정한 외면뿐. 여러분, 우리 통엠씨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을 뒤로하고 통엠씨가 찾은 곳은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뷰포인트. 신보았다. 여기구나. 여기가 이조리구나. 이 면사무소 위에서 보는 바로 이곳 이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바로 우리 뭐 신라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 농촌 어르신들의 향기가 묻어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통엠씨가 간 곳은 이조리 남자들의 스타일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원이 있네. 이용원. 야, 이발소도 아니고 이용원. 실례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도 저기 머리 좀 자르려고요. 예. 저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어르신? 그래, 더부시약 의약. 아, 더부시약 가지고 안 보이죠? 야, 그런데 아직도 이영원 있네요. 예. 몇 년 하셨어요? 60년. 60년. 우리 마을에서는요, 이조리에서는? 40년. 이야, 그러면 우리 이조리 분들 성향 다 아시겠네요. 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 본인의 머리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님 잠깐 만나봐야겠네. 뭐 농촌 스타일이죠. 농촌 스타일. 농촌 스타일이면은 또 트로트 아닙니까, 그죠? 예. 트로트 평소 좋아하십니까? 좋지요. 아이고, 누구 제일 괜찮... 좋아하십니까? 뭐 나훈아도 괜찮고. 예. 옛날에 그 남진 다 좀 향수가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수가. 아니,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소시적이 좀 땡기셨네요. 아닙니다. 코스모스 꽃게 피는 정든네 고향.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따 뵐게요. 예. 통엠씨가 온 마을을 휘저으며 돌아다니는 동안 카메라 체크부터 안락한 의자, 그리고 따뜻하게 몸을 녹여줄 요요요 난로까지 풀 세팅 완료! 이제 트로트통을 채워줄 가수들만 있으면 되는데요. 가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찾아왔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마을에 도착한 지 소감 어떠세요? 제가 또 대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뭐 경주는 제 안방 드나들듯 했던 곳이어서 굉장히 친근하고요. 홈그라운드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네네네. 사투리로 상대편과서 얘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여는 내 홈그라운드거든요. 네. 이길 긴장하세요. 네? 긴장하시라 합니다. 네, 긴장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이거 뭐예요? 예? 이거 왜 쓰고 계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예, 예. 예, 예. 아이고, 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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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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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신기해 가지고. 아, 뭐가 신기한데요? 어떤 박스. 아, 그런데 왜 자꾸 슬금슬금 도망을 가세요? 아니, 무섭기도 하고. 예, 긴장되지 않으시고요. 완전 긴장됐죠. 근데 지금 박스 때문에 예. 아, 네.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의 네. 매력을 다섯 글자로 딱 얘기한다면. 저는 순정파, 순정파 그녀. 아, 순정파 그녀. 여러분들, 네. 순정파 그녀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상대편 가수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저 힐링도 할 겸, 승리도 할 겸 굳건히 마음 먹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네. 트로! 통! 아이고, 바로 나오네요. 네.
콘서트 마스터를 향한 두 가수의 아름다운 도전 드론!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주시 있는 화면 이조리 분들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조리를 찾은 두 명의 가수가 여러분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 환영의 박수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명의 가수인데 오늘 세 명입니다. 잠깐만요. 오, 세 명이네? 예. 오늘 이조리 특집인가요? 예, 세 명의 가수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세 분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려 이조리 주인분들께 경례. 자, 트로통은 두 명의 가수만이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에 한 명은 가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성기세요? 예. 네. 예, 그러시군요. 예, 여성분이셨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애기세요? 네. 예, 애기군요. 안녕하세요. 우리 남성분. 안녕하세요. 어, 이분 목소리 좋으시네요. 예. 가수 맞으시죠? 가수가 노래 좀 하긴 하는데 예. 어떨랑 모르겠네요. 노래는 좀 하긴 하는데 모르겠다. 가수신가요? 네, 가수입니다. 노래 좀 하시나요? 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네. 한다. 우리 끝에 계신 여성분 가수 맞으세요? 아니요. 가수 아니시다. 네. 이게 뭔가 지금 자꾸 추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보통 트롯 가수들 하면은 가장 잘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노래하고 그리고 뭐죠? 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 얼마나 이 몸사위가 좋은지 저희가 한번 가수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주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예,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자, 그만 어디 가요? 어디 가? 자, 그만 어디 가요? 어디 가? 지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저기. 예, 어디 가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약주하셨나 봐요. 예,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봐서. 예. 아니 그러면 춤은 봤고 노래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짧게.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여러분들 가수 같으세요? 네. 가수가 이러면 밥 벌어먹고 못 삽니다. 예. 니나노 릴리리아 릴리리아 니나노. 이야, 이분은 명창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이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뭐라고요? 문제 있는 가수다. 아, 지금 우리 객석에서 대단히 문제 있는 가수라고 얘기를 하던데 문제 있는 가수가 맞으신가요? 문제 좀 있습니다. 아, 문제 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으십니까? 노래가 좀 거시기합니다. 노래가 좀 거시기하다. 거시기한 노래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수가 맞는지. 시작.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그만. 이야, 가수라니까요 이분은. 자, 그러면은 우리 가수들은 센스도 있습니다. 예,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트로통 삼행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로. 노래를 사랑하는 통. 통아줌마. 야, 밑도 끝도 없는데 재밌습니다. 예. 트로트는 로. 로망이다. 통 속에서 로망을 꿈꾼다. 트로트는 로망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 트로트 한다고 해서 왔는데 로. 아, 노인네 모셔놓고 자, 통. 통 좀 벗겨주소.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가짜
가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가 다 같이 외치면은, 예, 진짜 가수 두 분은 가만히 계시고요. 가짜 가수 한 분만 통을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군가요? 셋. 누군가요? 예! 자, 우리, 예. 어디서 저기 많이 뵙던 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기 조연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MBC에서 경주 지진 나서 우리 어르신들 너무 많이 놀라셨다고 이런 좋은 프로 해가지고 어른들 좀 위로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동참을 해서 같이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흔적이 있다면 깨끗이 지워서 앞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MBC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예 우리 경주의 최양식 시장님이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롯통 1라운드 대결. 통 속에서 정체를 숨긴 가수들이 본인의 곡이 아닌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민들은 노래를 듣고 더 마음을 끌었던 가수에게 오자미로 투표를 하면 되는데요. 두 가수 중 오자미를 더 많이 획득한 가수가 1라운드 대결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말이죠. 두 명의 여성 가수가 우리 이조리를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가수가 찾아왔는지 파란색 통 안에 있는 우리 가수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매력을 가진 가수다. 어떤 매력을 가진 가수일까요? 저는 한국적인 가수다. 한국적인 가수다. 네, 민요를 사랑해서 제 트로트에는 민요 창법이 좀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국적인 가수다. 한국적인 가수. 네. 트로트와 민요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예, 어떤 분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노란 통 안에 있는 가수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통 안에 있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떨리고요. 예. 되게 자신 있게 왔는데 갑자기 제가 작아졌습니다. 작아졌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떨리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네, 더 떨리는 것 같고. 어르신들이 보이지 않고 예, 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저 혼자 된 것 같고 막 예. 예, 겁납니다. 자, 약간 외로우시죠? 너무 외로워요. 예, 저도 네. 외롭답니다. 예. 아, 그 말이 아닌데. 야, 그 말이 아니었습니까? 네. 아, 예. 저는 오해했네요. 예. 네. 어떤 가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국적인 가수. 이국적인 가수. 섹시해요. 네. 아, 섹시합니까? 네. 외국인 같이 이렇게 외모가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가수입니다. 아프리카 쪽인가요? 아, 저기 저는 동남아 쪽 얘기 많이. 아, 동남아 쪽 이야기를 네. 많이 듣는 가수. 네. 한번 머릿속에 우리 주인분들도 동남아 네. 쪽 가수가 누가 있나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는 우리 베일에 가인 가수들이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가 먼저 노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나요, 두 분 중에? 저요. 저요? 무슨 통입니까? 노란 통이에요. 노란 통. 네. 왜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냥 매도 빨리 맞는 게 그냥 빨리 먼저 맞을래요 그냥. 아, 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네. 어떻게 우리 파란 통 안에 네. 있는 가수분 양보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노란 통 안에 있는 가수의 노래를 먼저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저는 남행열차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남행열차. 네. 이 노래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지친 일상을 한번 힘 화이팅 해보자는 힘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남행열차를 선곡하게 됐습니다. 남행열차를 선곡하게 됐답니다. 과연 이 열차 안에 여러분들이 신나게 몸을 실을지. 1라운드는 노란통 가수의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미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했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수 없어도,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내리는 호남선 마지막 열차 기적 소리 슬피 우는데 빗물이 흐르고 맨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미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수 없어도,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 더 갈게요. 목소리로. 만날 수 없어도,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합니다. 자, 밖에 상황을 전혀 모르겠지요? 네, 전혀. 예, 굉장히 남행열차라는 신나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네. 밖에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컸는지 작았는지도 너무 떨려가지고요. 예. 듣질 못했어요. 몇 분 정도 일어나셨을까요, 자리에서? 세 분? 세 분? 네. 많은데요? 예. 아무도 안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예, 어이, 많이 정말 떨리시나 봐요. 네, 정말 떨려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 여섯 분 가셨어요, 집에. 아, 집에 가셨어요? 예. 안 되는데. 예, 남행열차 타고 가셨습니다. 예. 아, 네. 사실 통 보고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화장실 오면, 그러니까 통 보는 순간에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통 안에 들어갔을 때는 막상 이렇게 표정이나 평상시에 이렇게 막 표정도 가수들이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표정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유롭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파란 통안의 가수분. 네.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사랑의 거리, 문희옥 선생님의 사랑의 거리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거리. 네. 이 노래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 불렀던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선곡한 곡이고요. 제가 또 문희옥 선생님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선곡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우리 파란 통 가수의 노래, 음악 주세요. 사랑의 거리.
쿵짝 짝꿍이래요. 힘든 날도 여기는 남서 울령도 연이 내 거리 사계 젊은 뜨거운 걸어오세요. 여기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 여기는 사랑을 피우는 남서울령도 사랑의 거리. 감사합니다. 네, 파란 통 안에 숨어있는 우리 가수의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노래는커녕 잠시도 못 앉아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그 두려움이 훅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했어요, 노래를. 네, 차라리 안 보면 그냥 밖에서 눈 감고 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것 같아가지고 노래할 때 눈 감고 노래했어요.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선택의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파란통 가수가 마음에 들었던 분은 파란통의 오자미를, 예, 그리고 노란통 가수가 마음에 들었던 분은 노란통의 공주머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넣어주세요. 자, 우리 주민분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노란통에도 좀 수북하게 쌓이고 있고요. 파란통 역시 수북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예, 다들 뭐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뭐 열심히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긴장되시죠, 두 분? 네, 예. 저는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이 가고 싶을 정도로 예, 긴장이 되시는군요. 네. 이장님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됩니까? 예. 그 이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장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했는겨. 예. 파란통. 파란통. 예. 우리 파란통이 더 좋으셨어요? 아무래도 좀 적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했어요. 노란통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예, 노란통한테요. 다 네. 들려요, 이장님. 다 들린답니다. 예. 모른 척 해달라고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파란통 가수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하여튼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 어떻게 목소리만 들어봤을 때는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그 목소리 들어서 노란통이죠. 아. 예. 목소리 들어서는 노란통인데 예. 투표는 파란통이 했어요. 예. 왜요? 네, 동남아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아, 동남아 스타일 좋아하셔서. 예. 아.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장도 약간 동남아 스타일이세요. 아, 그러세요. 예. 과연 동남아 스타일의 가수가 맞는지 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투표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 노란통 안에 있는 가수분. 네. 몇 표 정도 받으셨을 것 같으세요? 욕심 부려서 5표? 5표. 예. 지금 겸손한 척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진짜로요. 예, 진짜로. 네. 그러면 상대편은 몇 표 정도 받았을 것 같으세요? 거의 다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일단 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예, 선택을 받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통이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어느 통을 먼저 세볼까요? 예, 이쪽 통부터 한번 세볼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여섯, 그리고 없습니다.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수는 16표를 받으셨고요. 자, 다음 가수의 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셋, 열넷, 열다섯. 16, 자, 17, 18, 19, 20, 21, 22. 1라운드 결과 22-16입니다. 예. 자, 22-16. 우리 노란통 가수분. 네. 16점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16점인 거 알고 있어요. 아, 잠깐만요. 왜냐면 아, 그 안에서 잘 보이시나 보죠? 그게 아니라요. 귀를 예.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 공 던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막 들려요. 공감되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아니요, 공 이렇게 내려놓는 소리인지 예. 오자미를 이렇게 옮기시는 소리가요. 예. 가까이 들릴 때는 16표였고요. 예. 멀리 들릴 때는 저기 22표라서 너무 티나요. 뭐 나름 그 저기 CSI처럼 과학적으로 네. 접근을 하시는데요. 네. 죄송한데 네. 저희가 카운트를 할 때는요. 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요. 아 진짜로요? 예. 아, 아닌데 제가 분명히 여기서 가까이서 귀로 이렇게 엿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가까이 들린 게 16표라서 그냥 22표면 되게 좋겠는데요. 그래도 뭐 너무 3표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아니 이분 이상합니다. 제가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보이나? 예 잠깐만요. 네. 예. 네 이게 예, 안 보이는데 예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지금 요 벽에다가 귀를 대고 계세요. 예, 귀를 딱 대고 예 어떻게 되는지 예 하지만 본인이 잘못 생각할 것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22점이고 누가 16점인지는 2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멋지게 노래해준 두 가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을 공개한 두 가수는 본인의 노래를 불러 매력을 어필합니다. 마음을 뺏긴 가수에게 자신의 소지품을 전달하고요. 더 많은 수의 물건을 받은 가수가 2라운드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트로트 이제 2라운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요, 우리 가수들이 본인의 정체를 드러낸 후에 본인들의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받는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두 명의 가수 여러분들의 박수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규리 씨와 이순정 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에 있을 때하고 나와서 이렇게 주인분들 보는 거하고 네.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소리 다 들었다니까요. 예, 잠깐만요. 뭘 자꾸 들었다고 하시는데, 네. 예, 뭐 어떻게 계셨던 거예요 안에서? 자세를 한번 보여주세요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아. 두 분을 보시면서 아, 저분들 굉장히 낯이 익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특히 우리 이순정 씨 같은 경우는 네. 어머니 아버님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가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네. 있습니다. 예, 직접 밝혀주시죠. 저는 이제. 제 쌍꺼풀을 보면 많이 아시더라고요. 예. 예. 김수희 씨, 남행열차 김수희 씨의 딸 가수 이순정입니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야 예, 박수들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네. 한번 보시겠어요? 요렇게 보시면은 네. 누구 딸이지 하세요. 근데 요렇게 보시면 네. 일단 호남선이 보입니다. 네. 예. 바로 보이게 됩니다. 네. 예. 첫 곡에서 또 어머님의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래도 딸이니까 온 김에 홍보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어머니 대신... 홍보하기에는 본인부터 네. 뜨셔야죠. 그래, 어머니는 지금 국민 가수신데요. 아, 네네, 예. 네. 그래도 온 예. 김에 네. 예. 원 플러스 원으로. 예. 예. 아, 그러면은 네. 뭐 남인열차도 잠깐 들어봤지만 네. 우리. 김수희 씨의 대표곡이잖아요. 네. 에모. 네. 예,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한번 짧게 한번 부탁을 해봐도 될까요? 에모보다 예. 저 죄송한데 멍해가 예. 더 큰 웃음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큰 웃음을요? 네, 네. 예, 가수시죠? 네. 예, 개그맨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걸 네.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다. 언제 가? 근데 이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어머니하고 좀 닮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바이브레이션은 교과서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많이 비슷하게 한다고 혼나기도 해요. 아, 오늘 이기고 가거나 지고 네. 가면은 어머니 뭐라고 하실까요? 원래 저한테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되셨어요. 예. 앨범을 내는 순간부터 예. 어느 궤도 선상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연락하지 마라. 못 간다고 쳐내라. 네. 네. 굉장히 끼가 많은 예 우리 이순정 씨고요. 그리고 우리 박규리 씨는 여러분들이 아마 네. 무대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군대에서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인 출연하셨던 거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사나 여군 특집의 3기에 출연했었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동치미에서 네, 대구댁으로 많이 출연해서요. 남편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박규리입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를 네. 얘기하면은 군필자인지 잘 몰라요. 네. 우리 이조리 어른들 앞에서 신고 한번 해보시죠. 네, 신고합니다. 박규리 이조리 마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영원히 새기도록 신고합니다. 충성! 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박규리 씨는 아까 네. 이 한국적인 네. 미를 또 강조하신 만큼 네. 미녀에도 또 굉장히 제가 아쟁 연주자였어요. 예. 국악악기 아쟁을 연주했어가지고 미녀를 제가 조금씩 배우고 해서요. 그래서 한국적인 가수라고 했어요. 한국조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뽑아주시죠. 네. 예.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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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리 사랑이로다 아미도 내 사랑아 예 아주 뭐 두 분 오늘 뭐 용호 상박입니다. 선배님 특유의 그 자태가 있으십니다. S라인 네 그래서 혹시 했는데 역시 밝잖아요. 너무 예뻐하는 그 후배 동생이어가지고 보니까 그냥 너랑? 너랑? 이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 긴장감이 그리고 또 아 얘를 이겨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이순정 씨께서 네. 1라운드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우리 박규리 씨께서 먼저 예, 네? 불러주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제 노래 쿵짝이 잘 맞아요. 우리 이조리 주민 여러분들하고 쿵짝을 맞추기 위해서 제 노래 쿵짝 네 당신은 쿵 나는 짝 들려드릴게요. 제대로 된 우리 가수들의 매력을 볼 수 있는 2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라운드 첫 번째는 박규리 씨의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줌마니까 그 아줌마들만의 그 통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상냥함으로 내 어머니들을 제가 좀 녹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쿵, 나는 여자, 쿵짝이 잘 맞아요. 천생연분 우리는 쿵짝, 쿵짝쿵짝 짝꿍이래요. 씨 노래 듣고 어떠셨어요? 네. 옆에서 무대를 가만히 열심히 지켜보더라고요. 네, 노래가 신나요. 예. 당신은 쿡, 나는 짝. 예. 쿵, 짝. 트로, 통. 어, 제가 진행하네요. 예, 지금 예. 아, 제가 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뺏겼어요. 마이크 진행을 뺏겼고요. 마음을 훅 뺏겼네요. 예. 자, 사실 우리 박규리 씨가 지금 굉장히 스킨십이 좋은 네. 예. 2라운드 첫 번째 무대가 나왔어요. 네. 어떤 매력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로잡을 계획이십니까? 제 노래 제목은 어머님 아버님들 찰떡이에요. 찰떡처럼 일도 사랑도 붙으셔서 떨어지지 말라고. 찰떡이란 곡인데 재밌는 곡이에요. 예. 네. 우리는 찰떡 트로 통. 좋습니다. 자, 2라운드 예, 우리 이순정 씨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찰떡 난 너만 생각해 높게 없다고 난 어디를 가도 난 무엇을 해도 난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봐 찰떡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어 찰떡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어 우린 찰떡 우린
저 옛날에는 김수희 딸이다 라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찰떡이다 찰떡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조금씩 어머니 그 둘레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구나 해서 찰떡이란 곡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라운드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게 뭐 소중한 물건 혹은 내가 참 가수에게 고마움의 물건 그리고 주고 싶은 물건을 이곳 앞에 있는 예 바구니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떤 물건들을 좀 받고 싶어요 우리 이순정 씨는? 저는 아무래도 현금이 제일 좋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주머니 자꾸 손에 넣으시더라고요. 예. 지갑 꺼내시는 줄 알았어요. 예 현금이 네. 예. 예 현금 얼마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녹색으로 좀 예. 많이 좀 아 녹색으로 좀 많이 예 저기 딴 네. 사임 신사임당 분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아 예 저는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많이 많이 주세요. 예 아이고 뭐 예 우리 아버님들 예 입이 벌씩만큼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예 우리 이조리 마을 분들께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물건, 여러분들의 물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린 가수에게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자 다들 이제 나오시고 우리 아버님부터 예 먼저 이렇게 나오고 계시네요. 자 양쪽에 하나하나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씩 둘씩 물건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이야 예 그리고 네 물어봐도 자 예 자 금목걸이 나왔습니다. 금목걸이 누구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오세요 아버님. 이야 한번 나오세요. 딸기 누굽니까? 참 향기가 좋습니다. 딸기 우리 아버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큰 걸 내놓으셨어요. 김수희 선생님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김수희 선생님. 아 네. 김수희 선생님을 사랑한다고요? 예. 아 네. 누가 해주신 거예요? 물려받은 겁니다. 물려받았습니까? 누구한테요? 모친한테. 모친한테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고 주시던가요? 잘 살아라고. 잘 살아라고 줬는데 이렇게 냉큼.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빨갛습니다. 예. 이렇게 한 입에. 아버님 그 노력과 땀이 예. 배어 있어서요 정말 예.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달콤함에. 이야.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그래도 뭐 저기 저쪽에 아리따운 그녀도 있는데 예. 아유 하나 드려야지. 예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죠? 맛있다고 안 할래요. 예 아 표가 일로 갔기 때문에 아쉽다고 안 한 겁니다. 이장님. 어떻게 마음이 좀 바뀌신 것 같으신데요? 예, 그 살짝 바뀌었어요. 예. 배신자. 배신자. 왜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아, 그 찰떡이 너무 그 찰져가지고. 예. 예. 네. 역시 동남아 스타일이 맞았어요. 찰떡에 반해서 아, 예. 오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살짝 이렇게 마음에 변동이 오셨어요. 우리 예, 예. 박규리 씨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장님. 예. 네. 이렇게 지금 애교를 부리셔놓고 이장님 예. 그러면 저는 쿨하게 지금 받고 싶은 아니요 진짜 찰떡에 내 반했어요. 아, 노래 너무 좋았어요. 예. 네, 야 여자의 마음은 갈 때가 아닙니다. 예. 이장의 마음 이장의 마음이 갈 때네요. 예. 저 우리 아버님 예 네. 국가유공자증을 내놓으셨어요. 그죠? 네. 이순정 씨한테 투표를 안 하시고 우리 박규리 씨한테 투표를 하셨어요. 그 두 분 계시는데 어느 분 한 분인데 쏠려야지 여기 저 마음을 예. 나름 만들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야, 진짜 사나이 지금, 진짜 사나이 지금 그 말씀은 이장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예. 바라보시면서. 잘 들으셨어요? 예. 그러면 네. 우리 저기 군 선배님께 격려 네. 한번 하시죠? 네. 예. 쭉 서 큐 이 반지는 네. 누가 해준 건데요? 이거 며느리. 며느리가 아~ 며느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좋은 자리에 와가 마음에 들어가 좋은 건 뭐라 할까? 그래 맞아 낼 수도 있지 그죠? 야야 규덕놈아
가수하고 다 왔는데 내가 노래를 들으니 좋아가 네 해주는 반지로 내가 이거 빼줬다. 괜찮지? 아주 내 며느리 조부라서 심히 했는 건 관계 안 나고. 그러면 어르신 나온 김에 어르신 노래 조금만 들어봐도 돼요?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 며느리가 해준 반지를 이거를 돌려준다고 생각을 못하시고 속구리에 담아주신 거예요. 쿵짝이 잘 맞아요. 잘 되면 정말 이 어르신 찾아와가지고 제가 네 가락자나 네 해드리고 싶을 정도의 기억에 남는. 네. 자 하나. 자 하나. 자 딸기하고 휴대폰이 빠지고요. 자 둘. 자 또 나옵니다. 자 그다음 셋 넷 다섯. 13 14 2라운드 점수 13-13. 감사합니다. 동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 손실없다고 장갑을 가져가셨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위에. 아 우리 어머니 저기 장갑. 어머니 투표하신 거죠? 맞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네, 맞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14-13입니다 반지도 예. 있다고요. 아 반지도 있네요. 예. 15-13. 예 2라운드 결과는 15-13으로 박규리 씨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운드가 거듭될 때마다 오기가 생기고요. 이겨낸다고 자기가 육상부였다고 승부욕이 강하다고 막 그렇게 무대 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승부욕을 막 발동을 오히려 저를 시키는 거예요. 자 트로통 1, 2라운드 합산 점수는 29-37로 박규리 씨가 앞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되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랑 찰떡궁합으로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최고로 듀엣의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쿵짝이 잘 맞아요. 제 노래처럼 쿵짝을 잘 맞춰가지고 아주 더 멋진 네, 무대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부터 3라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자 2라운드까지 멋진 공연 보여줄 두 가수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말씀 나누셔도 돼요. 제가 싫으세요? 아, 왜 이렇게 다 도망가시고 맨날 발이 통통하네 이 무식하마. 무식하마가 무같이 얘 맞죠? 사투리로 힘차게 달려간다 고!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여자 여자 여자인 내가 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이 세상에 남아도 제비 안 되지 사랑해요 어부바. 딱 여기까지만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보여주면 양념으로 실현이 있어야 실패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3라운드에서 열심히 파트너 되실 어르신과 함께 힘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와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저 용돈 받았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순정 씨가 도끼를 품은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조리 마을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